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상아탕 재료로 만든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아 식혜입니다. 겨울철 되어서 또는 감기 걸렸을 때 이게 많은 도움 되거든요. 아이들이 잘 먹는 그리고 누구나 잘 마실 수 있는 식혜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총 1kg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인 작약입니다. 뭐 효능 같은 거는 따로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걸 따르기 전에 한번 씻어야 돼요. 당기입니다. 말린 생강입니다. 이거는 한기고요. 이것도 작약입니다. 오늘 상아탕의 주 재료가 작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약 두 봉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칡뿌리입니다. 이거 계피고요. 감초입니다. 배추, 청궁입니다. 바로 지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씻으시고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만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몇 시간 우려내고 또 붓고 재탕도 하고 삼탕도 할 거거든요. 진한 약성분을 마시면 돼요. 식혜로도 만들고 또 음료수로도 만들고 불을 약하게 해서 지금 한 30분 정도 끓인 상태거든요. 색깔 진하게 났죠. 그래서 전부 식혜 안 하셔도 됩니다. 솥이 작은 분들은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하는 건 많이 끓이나 적게 끓이나 별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중간중간 한 잔씩 하시고 또 걸러서 또 차로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끓이면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을 타서 드셔도 됩니다. 계속 부 끓이시면 돼요. 한 시간 반쯤 지금 따린 상태고요. 먼저 이렇게 색깔이 아주 진하게 우러났잖아요. 식혜를 만들 거를 미리 제가 덜어서 식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또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따려서 나중에 식혜 다 돼서 따릴 때 같이 또 섞으시면 돼요. 저는 밥솥이 크니까 한 5리터 정도 이렇게 덜어 놓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더 부어서 또 계속 따르시면 돼요. 삼계탕용 주머니 같은 데다가요. 엿기름 가루를 사와서 넣습니다. 10인용 밥솥 기준으로 했을 때 500g짜리 한 봉지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6인용 밥솥 하시면 500g의 절반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방앗간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방앗간에서는 대로 팝니다. 한 대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이게 한 대가 600g 좀 넘어서 한 700g 가까이 되고요. 저는 밥솥이 크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됩니다. 저는 17인용 밥솥이고요. 식혜 전용 밥솥으로 제가 큰 걸 샀습니다. 이렇게 큰 걸 사면은 직접 따르는 것까지 밥솥에서 다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일회용 팩도 씻으면 몇 번 쓰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어진 상아탕을 넣습니다. 약간 씁쓸한 맛도 나기도 하거든요, 지나면. 근데 이렇게 식혜를 만들어서 조금 연하게 마시면 물처럼 음료수처럼 또 설탕 많이 넣지 마시고 저감미료나 뭐 유수가 꿀 좋아하시면 꿀 이런 거 넣으시고 드시면 좋아요. 한참 주물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주무르고 난 다음에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두 공기 이상 맵쌀밥이든 찹쌀밥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식은 밥이 많아서 냉동실 넣어뒀던 거를 해동시켰거든요. 그대로. 저는 밥을 좋아해요. 떠먹는 거를. 그래서 밥을 많이 넣겠습니다. 밥솥이 넘치지 않을 만큼 저는 밥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렇게 냉동했던 거를 해동시켜서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유수가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보온 상태로 따뜻하게 놔두면 됩니다. 8시간 이상 놔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걸러놓고요. 다시 물을 부어서 한번 더 끓이겠습니다. 또 걸러놓겠습니다. 이 물은 식혜 끓일 때 섞어주겠습니다. 상아탕 일부는 이렇게 병에 담아서 상아차로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8시간 지났거든요. 밥알이 많이 떴죠. 혹시 이제 동동 띄우시려면 이렇게 조금만 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따르지 마시고요. 헹궈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식혜 위에 동동 뜨거든요. 이거는 따로 한번 헹궈서 물기 꼭 짜서 여기다가 마저 국물을 넣어주면 돼요. 아까 유수가를 넣어서 지금 달달하거든요. 상아탕을 이거보다 더 배를 더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달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탕을요 종이컵 두 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꿀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사 눌러서 이제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끓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품은 걷어내 주시고요. 불은 끄시면 됩니다. 전기도 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아까 세 번째 딸인 그 조금 묽은 상아탕이랑 섞으시면 돼요. 식혜가 이렇게 다 돼서 지금 식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병에 담기가 좀 그렇고요. 좀 더 식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병에 담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달고 이거는 지금 달지 않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저는 많이 달진 않고 약간 단맛만 날 정도로만 해놨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병에다가 같이 담아 놓으면 됩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쌉쌀한 한약 맛도 나는데요. 또 이게 식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상아탕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완전히 식은 다음에 제가 병에 담아놨습니다. 상아탕과 식혜를 같이 합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은 상하감주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상하감주탕은 10리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 상아탕 두 번째 딸인 바로 그 상아탕입니다. 요거는 요렇게는 3병이 나왔거든요. 상아탕 재료 1kg로 총 16리터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이 양이 너무 많다 싶으신 분은 재료에 뭐 3분의 1이나 아니면 2분의 1 나누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보리차 대신에 물처럼 먹으려고요.